안녕하세요. 저는 소마 11기 연수생 이윤성입니다. 저는 퍼스트 펭귄 팀에서 팀장을 맡았고 개발에서는 프론트엔드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트 펭귄 팀에서 이제 음성 처리 부분을 맡은 연수생 이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트 펭귄 팀 조동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팀에서 주로 백엔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난독증 아동을 위한 위험도 진단 검사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총 3가지와 학습은 6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한난독증협회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건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본 것인데요. 거기서 초등학생 중에 난독증 환자가 20만 명 정도 된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이 학생들에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가진 기술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앱은 일단 그 경쟁 서비스가 없다는 게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그 서비스들은 일단 한글 학습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서 발음 중심 지도법을 사용해서 이제 그 한글을 학습시키는 이제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만든 앱은 의미 중심 학습법과 발음 중심 학습법 모두를 사용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서 일단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스타트업 그 기업을 이제 창설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협회나 이런 쪽에다 잦은 연락을 통해서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마를 하면서 실무에 계시는 멘토님들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들어오기 전에는 뭔가 저희가 개발자로서 온전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 부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뭔가 연수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근데 대체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멘토님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굉장히 학부생 수준에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활동을 하기 전에 실무에서도 일을 해봤고 학교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해봤지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처럼 좋은 팀원들과 함께 오랜 기간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예비 연수생분들도 이런 기회를 잡아서 좀 더 본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